취업률이 낮아 걸핏하면 학과 폐지 악몽에 시달리는 순수예술학과들이 대규모 합동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전시회를 열면 취업한 걸로 인정해주는 이상한 교육부 기준에 맞춰버리는 고육지책입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충북대와 청주대, 서원대 미술 전공 학생들이 단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11년부터 세 번째 열리는 전시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과의 존폐가 걸린 취업률 압박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개인전 한 번, 단체전 두 번을 위해서 하게 되면 이제 취업률을 인정해주게 되는데요. 취업률을 올리고자, 그리고 폐과나 학과가 없어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순수 예술 분야 취업 인정 기준을 보면 공연은 두번 이상, 전시회는 개인전 한 번, 단체전 두 번이면 취업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그 증빙 자료를 제출했을 때, 한국 그 캐디 측에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순수 예술 분야까지 취업률에 꿰맞추다 보니 나온 이상한 기준인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이런 그 전공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졸업해서 그림 그리고 자기 작업하고 있으면은 그게 취업이 아닌가. 예술인들은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 지표를 없애겠다는 교육부의 최근 대학 평가 개선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